경기입니다. 전자랜드와 현대모비스의 경기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면서 이제 농구까지 하니까 내년이 더 기대되는 선수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내년이 더 기대되는 그리고 하루하루 발전하고 있는 오늘 경기 또 어린 선수들의 티보프로 경기 출발했습니다. 지금 스피드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이번에 먼 거리 쏘는데요. 깨끗하게 득점합니다. 확실히 힘이 있거든요. 네. 자, 또 한번 쏩니다. 맞고 나온 공 또 한번 노히테가 잡습니다. 사실 전자랜드는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팀인데 아, 들어갔어요. 네. 밭에서 지금 오랜만에 보는데 몸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자, 그대로 밀고 들어가는데 안쪽에서 올려뒀습니다. 지금은 선택지가 많지 않았는데 김준수가 앞서가고 있는 모비스 바운패스 연결. 골 밑에서 그대로 매끄럽게 올려줬습니다. 박지환. 박지환이 스크린을 걸어주고요. 엘보에서 점퍼 깨끗하게 꽂힙니다. 역시 전우진. 이게 미스매치예요. 노이테와의 매치업인데요. 이겨내면서 플로터 성공합니다. 이 농구에서 왜 신장이 중요한지. 직접 올라가는데요. 뱅크샷 성공되지 못했고 이번에 리버스리어 성공합니다. 기술적인 슛. 빠른데요. 노이테 안쪽 박지원에게 투입. 여기서 블락샷. 지금 완벽한 블락샷이 나왔어요. 까놓겼는데 또 한번 스크린을 걸어줍니다. 박태섭 공간이 있어요. 그대로 깨끗합니다. 박태섭 안쪽 투입해주는데요. 박지호 이겨내면서 올려놓습니다. 박지호 선수 때문에 성민준 선수의 득점까지 터졌습니다. 노이테 빨라요. 그대로 레이업 득점합니다. 제가 앞서 빠르다고 했었는데 사실 농구가 스텝 싸움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빠른 발 갖고 있는 노이테입니다. 이번에 박지호 응수합니다. 박지호도 만만치가 않아요. 네. 지금은 이렇게 되면 더 빨리 스텝을 밟아야 됩니다. 네. 박지원이 노르고 넘겨줬고 박태섭 맞고 들어갑니다. 조금은 행운이기 있던 득점. 근데요. 그렇죠. 박지원 스틸 성공합니다. 박지원 빨라요. 그대로 스텝 받고 올라갑니다. 레이업 득점. 멋진 저 뒷머리 박지원 선수가 잘 투를할 때 과외를 좀 받았어요. 네. 자, 그리고 올라가는데요. 여기서 트래블링이 선언되는군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스피츠의 선수들도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역시나 전자랜드도 좋은 경기력 보여주고 있어요. 노이테 후반 시작하자마자 먼 거리에서 득점 노이테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네, 노이테 달려요. 노이테 보세요. 빨라요. 노이테 올려놓습니다. 노이테 노이테의 수비를 녹여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자랜드가 또 앞서고 있고요. 박지호 여기서 득점. 바스켓 카운트 앤드 원 들어갔네요. 빠르게 올라가는 전자랜드 앞쪽까지 한 번에 전달해줍니다. 박태섭 여기서 맞고 나와요. 박태섭도 이걸 놓쳤습니다. 땅을 치고 마는 박태섭 나왔습니다. 빠르게 벗겨내고 올라가는데요. 여기서 레이업 깔끔하게 득점합니다. 지금 우리 첫 번째 득점을 기록을 했는데 좋은 속공 보여줬어요. 여기서 박지호가 응수합니다. 역시 모비스는 이 박지호 스크린 등이 없고 베이스라인 공략 그대로 깔끔하게 올려줬습니다. 다시 역전이에요. 네. 계속해서 위치를 변경하고 있는 전자랜드 박지환 돌아서면서 쏩니다. 들어가요. 28-29 또 한 번 역전하고 있는 전자랜드. 여기서 득점에 끊어냈습니다. 2초 1초 이렇게 오늘 경기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2020-2021 KBL 유소년 주말리그 결승전 모비스가 전자랜드를 상대로 32-30 짜릿한 두 점차 승리를 거둡니다. 오늘 경기 정말 재밌었네요. 양팀 모두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